4대부의 나라라고는 하나 돈이 최고입니다요. 정말 전란이 있는 겁니까? 말씀해 주시오. 백성들 또한 저리 생각하는 것은 분명 전란에 징조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지요. 이리 소통이 안 돼서야 왕의 네가 국본의 자리에 오르는 일 아무래도 없을 것 같구나. 외놈들이 쳐들어온다 해도 도성까지는 들이닥치지 못할 것이니 20만 대군이 몰려올 거랍니다. 20만? 죄 없는 내 아비 어미를 죽게 만든 날 도끼와 분노로 가득 차게 만든 죄, 백성을 고통에 빠뜨린 죄, 그 죄를 전하께 묻고 싶었습니다.